이제 오늘의 말씀을 위하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나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네, 이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예배자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지금까지 예배 시리즈로 말씀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에 관련된 중요한 느낌표를 남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는 감추시고 오직 존귀하신 주님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일반적인 항상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지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느끼는 것과 상관없이 역사하십니다. 이 임재는 믿음의 영역으로 경험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런 임재 말고 몸이 알고 마음이 알고 내 심령이 아는 놀라운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는구나 하는 임재가 경험되는 장면들이 성경 곳곳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옛날에는 그랬대더라 하는 게 아니라 새벽 때도 이런 말씀을 나눴지만 그렇게 기록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 대표적으로 한 명을 들려면 그 사람은 바로 모세일 것입니다. 모세의 이야기가 담긴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확대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 싶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언제 처음 만났는가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현현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고 있다가 호렙산 한자락에서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빛을 향해 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임재가 있었냐면 이 떨기나무에 붓이, 떨기나무에 불이 임하는데 이 떨기나무가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타는 가운데 그 불꽃이 그 주변에 맴돌면서 그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신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불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 가운데 임하지만 우리는 소멸되지 않아요. 우리는 더 살아납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역하느라 우리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지만 우리도 살고 하나님의 불은 더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죠. 사실은 그것을 일평생 한 번이라도 본다면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경험이겠습니까? 일평생에 한 번만 본다면요. 그런데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그 경험이 거기에서만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던 날, 출애굽 하나님의 말씀, 그 떨기나무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서 하나님을 경험한 모세가 순종하여서 애굽으로 들어가 그 모진 고통을 감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이 되던 날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십계명과 성막의 청사진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백성들 옷을 빨게 하시고 그러면서 셋째 날까지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빽빽한 구름 중에 강림하실 때 우레와 번개가 함께하는 중에 나팔 소리가 들리고 백성들은 다 떨면서 모세는 시내산 연기가 자욱한 그곳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즉 눈에 보이는 특별한 가시적인 무언가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곤 들어가더니요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 강력한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이때 모세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이 임재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모세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초인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가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특별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난 다음에 바로 그때 또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내용이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데 이게 세 번째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시내산에 내려왔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모세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다들 어떤 생각을 했냐면 모세 죽었나 보다. 모세 큰일 났다. 나타나질 않는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우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아직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범신론이 가득했던 그들이 안 되겠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황금 우상 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내려와 보니 기가 막힌 거예요. 두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 돌판을 던져서 황금 우상 송아지를 깨뜨리고 우상의 편에 선 3,000명의 가족 같은 사람들을 그때 죽이게 됩니다. 그 우상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사실은 아론도 그 앞잡이였거든요. 우상 섬기는. 근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사람들 그 황금 우상 송아지를 섬길 사람들은 저편에 서고 나와 같이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은 이 편에 서라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갈린 거예요. 한 3,000명 정도가 저편에 섰는데 저편에 누가 있냐면 내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내 형제가 갑자기 거기서 정신 못 차리고 반대편에 선 거예요. 근데 모세가 뭘 명령하는지 아십니까? 다 칼을 들어라. 칼을 들라고 하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셔서 어떻게 행하게 하냐면 칼을 들고 네 눈앞에 보이는 형제, 자매, 친구들을 죽여라 그래요. 3,000명이 도륙을 당합니다. 3,000명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서고 난 다음에 내려와 보니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누구였냐면 내 가족이었고 내 친척이었고 내 형제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3,000명을 죽이고 난 거예요. 여러분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한 200만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200만의 인구 안에서 3,000명을 그날 사형 집행을 해버린 겁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요? 저쪽 편에 섰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고 결정한 이유로. 그렇게 도륙을 한 거예요. 그러니 그 몸이 어떤 분위기였겠습니까? 절대로 희망적인 분위기 아니었을 것이고 아주 침체된 분위기였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이들을 버리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다시 새로 시작하자 말씀하세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나를 천국 명부에서 지우시더라도 이 백성 하나님 끝까지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는 목숨을 건 중보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모세의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받으시면서 모세에게 아주 강력한 임재로 역사하시면서 칭찬하시면서 한마디를 하세요. 자, 그 말씀이 출애굽기 33장 17절 말씀인데 자 17절 말씀 먼저 개역개정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내 이름으로 너를 알미니라. 하나님께서요 이 모세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듣고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17절 말씀하는데 이게 개역개정이니까 느낌이 좀 안 와요. 공동번역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의 말을 받아주셨다. 너야말로 과연 내 마음에 드는 자요 잊을 수 없는 이름이다. 지금 내가 청한 것을 다 들어주리라.
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내가 너의 말을 들으면서 너야말로 내 마음에 드는 자구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네가 청하는 것을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청하는 것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 상황이면요, 모세가 바라는 것을 더 청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경우가 없어요. 뭐냐면 이게 거의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 소원 다 들어줄게. 무엇을 원하느냐, 다 들어줄게. 이런 말씀이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하시는 법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이때 하나만 더해도 내가 원하는 걸 이야기해도 하나님께서 그 원하는 걸 말씀하실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그러면 하면서 모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소망을 말하는데 참고로 조금 전까지 40일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려온 모세였습니다. 40일 동안요. 그리고 바로 내려왔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다 들어주겠다 하는 순간 모세가 이제 내가 원하는 한 가지를 첨가해요. 자, 그게 뭘까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200만 중에 3,000명을 도륙한 상황이에요. 리더십이 필요할 테고요. 앞으로 200만 명을 데리고 광야 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걸어내려면 돈도 엄청나게 필요했을 거예요. 수많은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필요한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33장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자, 이 상황에서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 많은 모세인데요, 지금 말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구나 싶은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를 더 얹어 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이끌려면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뭘 말하냐면 영광을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 하나님 얼굴 보고 싶습니다. 지금 모세 뭐 한 사람이에요? 40일 동안 하나님 만나고 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를 초현실적으로 경험하고 누리고 내려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려온 지 얼마 되지 하루도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자 다른 갈망이 아니라 이 모세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고 싶은, 하나님의 영광 얼굴을 보고 싶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그 거룩한 갈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모세는요 중요한 게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그 일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애굽에서 왕자로 살면서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끊임없이 경험했던 사람이고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모세가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세상의 온갖 중요한 것들을 다 경험했던 모세가 고백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역사하시는데요. 자, 33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한번 따라서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궁휼히 여길 자에게 궁휼히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사람 봐감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왜냐하면 하나님 얼굴 보고 있으면 제대로 보는 건 불가능해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임시 방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어두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가 하나님의 등허리를 봅니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자 하나님은 내 모든 선한 것과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얼굴은 볼 수 없으니 여전히 죄의 문제가 있기에 제대로 하나님의 얼굴 보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강구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뒷모습을 보는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백성에게 최선을 다해서 계시하세요.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은 여기가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모세가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돌판 들고 왔다가 황금송아지 섬기고 있으니까 모세도 다혈질이시거든요. 다혈질인 분들 하나님께 쓰임받을 좋은 길이 될 거라고 여러분 믿으시면서 보시면 돌판 집어던져서 깨졌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다시 돌판 줄 테니까 따라 올라와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올라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돌판을 새겨주시고 내려오는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세가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깊게 봤던지 내려오는데 영광의 그 흔적 때문에 얼굴에서 빛이 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그 얼굴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아마 잠시간이었겠죠. 어느 정도의 기간이었겠죠. 그런데 그 임재가 얼마나 놀라웠던지 내려왔는데 그 얼굴에서 빛이 너무 나니까 얼굴을 천으로 가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하나님의 만남이 또 이루어져요. 그리고서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완성합니다.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기적같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애굽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금덩어리를 많이 줬어요. 너 그렇게 빈몸으로 가면 안 되지 않냐 하면서 선물을 많이 준 거예요. 돈도 많이 지참해주고 재물도 많이 나눠주고 이러면서 금은 보석들을 갖고 나오게 돼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성막을 지을 만한 어떤 힘과 능력과 재정적인 능력이 없었을 텐데 그들이 나올 때 기가 막히게 기적적으로 애굽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막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만한 재정들이 마련이 된 것이죠. 저는 이와 같은 역사가 오늘날도 우리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그와 같이 역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면서 이 장막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세 성막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완공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성소까지 탁 만들고 모세가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들어가는데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했더니요 하나님이 너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34절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막에 충만하며 성막이 어디 위치하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진중에 위치합니다. 산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이제 우리의 중앙에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 성막을 보시고 얼마나 좋으셨든지 모세가 지성소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충만하게 그곳을 다스리고 계시니까 임재하고 계시니까 모세가 이 가시적으로 너무 강력하게 임재되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그 안을 들어가지를 못해요. 이제 아예 하나님께서 먼저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영광 가운데 드러나시면서 그리고 그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실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40장 34절, 35절, 그 다음에 36절, 37절, 38절인데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여기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역사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시작하면서 출애굽기는 끝납니다. 기가 막힌 것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다른 데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흔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시적으로 이끌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본 이 모세의 이야기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임재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추상적이었는데 산이었고 딸기나무였고 딸기나무였고 딸기나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수준에서 실제적인 임재로 점점 변모해 간다는 겁니다. 추상적이었던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누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의 깊이와 넓이가 더 확장된다는 거예요. 와, 예전에도 굉장했는데 그 옛적 영광으로 모세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만날 때 하나님은 더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세요. 그 다음에 더 놀랍게 역사하세요. 옛적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오, 옛적이 잊혀질 만큼 지금 더 놀랍게 역사하시고 앞으로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실제적인 힘이 하나님의 임재가 돼버려요. 이 모세 한 사람에게만 역사되었던 임재의 영광이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그 영광의 임재의 덕을 보기 시작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열정에 최선을 다해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해?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모세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실까 드러내시고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예배 가운데 이 거룩한 갈망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예배하다가 아니 옛적에 참 좋았던 하나님? 아니요.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신방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 들었는데 어떤 공동체에 있으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한 6년 지나니까 그 설교가 그 설교 같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요. 아마 저도 그럴 거예요. 아직 3년이니까 한 절반 남았습니다. 또 절반 지나고 나서 한 7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다 뭐 그 얘기가 그 얘기 예화도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고 제 삶이 한정적인데 어떻게 수많은 예화가 날마다 새롭게 나오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설교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를 덧입고 디딤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드러나면서 우리가 경험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예배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수준으로 들어가야 돼요. 역대하 5장 12절 14절을 보면 솔로몬 성전 완공 예배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역대하 5장은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고 봉헌하는 첫 예배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솔로몬 즉위 4년 만에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400년 정도 했잖아요. 430년 정도. 그리고 나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약 480년이 지난 그 시점에 드디어 성전 하나님의 집이 건축이 됩니다. 그리고 약 7년의 시간 끝에 성전이 완공된 거예요. 그때 성전 완공 예배의 장면을 중계하듯 보여주는 말씀이 역대 5장 12절부터 14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한번 눈으로 집중하면서 보세요.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윗 때부터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배 인도자들, 능숙한 예배자들이에요. 아직도 살아서 솔로몬 시대에도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수없이 경험했던 아주 능숙한 예배자들입니다. 그들이 다 세마포 옷을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서 와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고 고백하는 고백을 하면서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또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기 시작해 가시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시키지
않았는데 너무나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다 그냥 그 임재 앞에서 엎드려버려요. 이게 단순하게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하는 믿음의 영역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임재가 아니라 가시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임재가 몸으로 느껴지니까 모두가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해요.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12절을 보면 여기서 설명되는 사람들이 솔로몬 아버지와 다윗 시대 때부터 다윗 장막에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인데 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솔로몬 성전을 탁 짓고 하나님의 집을 짓고 찬양하고 여호와의 전에 그룹이 가득하면서 제사장들이 능히 섬기지 못하는 그 강력한 특별한 임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 하는 부분이 역대하 5장 11절에 설명이 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들이 해왔던 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열대로 하지 않았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예배가 1시간 반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그 정해진 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반응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를 든다면. 그런데 이때는 어떤 하나님의 감동 안에서 이 제사장들이 반열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순서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했냐? 스스로 정결하게 했어요. 이 기가 막힐 정도로 놀라운 부분인데요. 여러분 지난주 여호수아 말씀 우리 성도님들 다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침마다. 말씀이 기가 막혀요. 그런데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몇 번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니들 안 가본 길을 걸어야 되잖아 이제.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으로 들어갈 텐데 안 가본 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 길을 제대로 걸으려면 두 가지 명심해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첫 번째 법궤와 1km의 간격을 두고 모두가 법궤를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후에 법궤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네가 갔던 길, 너의 경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임재를 따라 감동을 따라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시면 오른쪽으로 가고 심지어는 강물로 들어가면 너희들도 강물로 들어가. 강물로 들어가면 죽거든요. 그런데 강물로 들어가면 너희들도 들어가.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스스로를 성결하게 철저하게 거룩하게 이 두 가지만 정확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제사장들이 두 가지를 다 해요. 반열대로 하질 않았어요. 아, 우리 순서가 됐으니까 항상 하던 대로 하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때 특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반열대로 하지 않고 두 번째 스스로를 거룩하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신다면 주시옵소서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특별하게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성결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성결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기이한 일을 보길 원하면 성결하라고. 솔로몬 성전에서 그렇게 성결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모두가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이요?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 너무나 특별한 임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면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거예요. 순서대로 하지 않고 그들이 해오던 대로 하지 않고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민감한 순종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스스로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유학을 갔을 때 제가 간 곳이 학교가 예배에 목숨을 거는 학교였어요. 제가 그 학교를 왜 갔냐면 제가 있던 선교단체에서 예수 우리 왕이여 막 이런 찬양들을 작곡을 한 게 아니라 외국 찬양을 번역을 해서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원곡, 그런 찬양 예배 음악을 어디서 듣고 했냐면 그 학교에서 만든 예배 앨범을 들으면서 80년대에 막 번역한 거예요. 그 학교가 나온 사람들 중에 좋은 찬양 인도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마틴 니스트롬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때 그 학생일 때 음악 빌딩에서 피아노 치면서 만든 곡이 그 목마른 사슴이에요. 근데 조금 깼던 게 뭐냐면 이분이 와서 얘기하는데 왜 이 학교에 왔냐면 좋아하는 여자가 이 학교 다녀서 왔대요. 신학교를 그래서 간 거예요. 그러고는 거기서 그 여자에게 차이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목마름으로 기도하다가 만든 곡이 목마른 사슴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적이었던지 하여간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이제 나온 학교예요. 되게 만나고 싶은 찬양 인도자들을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아침마다 8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도중에 제가 한번 나눴던 적이 있을 거예요. 학교 중보기도를 담당하는 여자 교수님이 갑자기 예배 도중에 찬양이 막 진행되고 있는데 나와요. 나오더니 마이크 찬양 인도자 마이크를 잡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새벽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셔서 강력하게 기도하게 하시는데 우리 학교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고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막 도전하신다고. 우리가 죄가 있다면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갑자기 기도하자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기도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뜨겁게 기도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기도 시간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근데 갑자기 학생 한 4명이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줄을 서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이크를 달라고. 마이크를 줬더니 한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있는 예배당인데 거기서 내 아주 은밀한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이런 죄 가운데 노출돼 있었다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잊기를 원한다고. 그러면서 기도해 주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 친구가 또 나왔는데 그 친구도 또 아주 은밀한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 많은 상황 사람들 앞에서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부터 줄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그러더니 줄이 예배당 전체를 둘러서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죄 고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고백되기 시작하는데요. 저 처음 봤어요. 죄를 고백하는데 뒤로 넘어지더니 귀신이 떠나가더라고요. 눈앞에서 으악 하면서 막 죄를 고백하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막 거기서 막 예배가 더 깊어지기 시작하고 찬양이 막 계속 연주되는 가운데 한 명씩 계속 나와서 죄를 고백하는데 학교에서 갑자기 모든 순서를 올스타 받더라고요. 반열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올스타 받으니 모든 학생과 모든 교직원들과 모든 사람들은 다른 데 있는 사람들도 다 이 본당으로 모여라.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8시에 시작한 예배가 오후 3시에 끝났어요.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다 나와서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고 성결함으로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예배가 이 말로만 듣던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기 시작하는데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젊은 남자 학생들만 있는 기숙사에서 저녁 6시에 기도 모임을 하는데 그날 하루 종일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또 죄 가운데 정말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한 3시간 동안 난리가 난 거예요. 그 기숙사 안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저에게는 참으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아주 놀라운 시간이었죠.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형식에 묶이는데 교회 안에 민감하게 성령님이 이끄시는 이끄심에 반응하는 것이 전 필요한 것 같아요. 저 하나님께 항상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날 사랑하는데 항상 한 시간 반만 만나고 가요.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데 맨날 그렇게 365일. 그러는 것도 죄송해요.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예배 한 번만 드리고 그 예배도 조금 더 자유로웠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장소상.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만 이 예배에 대한 그런 목마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41절부터 44절까지 우리가 봤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의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을 보고 잘 봤더니 이 영광의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서로의 영광만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맛보질 못했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지, 내 생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맛보지를 못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를 믿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계속 헷갈려요. 세상 영광하고 계속 헷갈려요. 이 말씀이 맞죠. 영광을 구하고 그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삶 속에서 경험하지 않고 어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단 말입니까? 제대로 된 영광을 경험하지 못해서 우리가 흔들리는 겁니다. 사람의 영광과 저울질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이전에 경험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깊고 넓은,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더 깊은 영광을 이 순전한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영광만 기억하며 옛적에 좋았지 않은 그 과거의 흔적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평생 그렇게 하나님 존귀케 드리며 그분의 임재를 더 경험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모세처럼 말입니다. 모세의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되었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과 더 깊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여러분들의 그 복잡했던 많은 것들이 변경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세상 속에서의 일터의 자리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붙잡는 여러분들의 가치 기준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심리적인 부분들, 우울증, 불안함, 공황장애, 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잘못된 마음의 불편함과 어려움들이 해결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그분과 함께 구하는 것, 이 영광을 날마다 사모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나눌 도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법궤와 성전이 지나간 곳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거기서 섬긴 거예요. 임시적인 하나님 예배 처소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이 산당이 존재했던 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가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먼 거리가 너무 부담스럽고 번거로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효과적이고 편리하다는 걸 경험했던 사람들이 산당을 내려놓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 남유다의 거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 세워질 때마다 안타까워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 순종했는데 산당은 없애지를 못했다는 이야기를 계속하세요. 그리고 남유다가 무너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무엇이 하냐면 바로 이 산당이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편리를 위해서 드렸던 예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산당은 우상 소굴이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대가지불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예배 초소를 향해 가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구약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약으로 가면요 매일 모이기를 힘씁니다. 그러니까 구약 얘기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대가지불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에 모이는 것을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려왔어요. 모일 수도 없었고 다른 교회 갈 수도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편리함 속에서 굳이 현장을 찾아가야 할 이유가 있나 생각하며 현장 예배를 놓칠 수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우리 교회는 실내에서 마스크 사용 의무화가 사라지면 코로나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게 되었다고 판단된 거라고 보고, 나라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온라인 생중계는 멈추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방 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방의 지역교회를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십시오. 교회가 요즘 이상한 교회가 많아서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으면 교회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그 지역에 건강한 교회를 찾아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현장 예배가 불가한 분들이 계십니다. 몸이 아프거나 현장 출장이나 해외 출장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말씀하시면 그분들께만 온라인 예배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생중계 예배는 2부 예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목숨 걸고 하나님을 예배, 여러분 예배는 서비스예요.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편의가 제공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걷잡을 수 없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생명이에요. 제가 신학생 때 목사 안수 받고 뉴욕에 여행 중일 때 뉴욕을 처음 갔어요. 맨하탄을 처음 여행 간 거예요. 게다가 가난한 신학생이니까 자동차 타고 4일, 5일을 걸렸거든요. 달라스에서. 너무 좋더라고요. 영화에서 보고 TV에서 봤던 장소들이 너무 많으니까 갈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일 아침에 이제 계획을 하는데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갈등이 일어났냐면 원래는 브루클린 태버너클이라고 해서 짐 산발라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막 콰이어가 엄청난 교회가 있어요. 뭐 청소부도 변호사도 다양한 사람들이 다 콰이어로 예배하면서 예배하는 교회가 너무나 있는데 이 뉴욕이 맨하탄이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저희가 묵을 수 있는 딱 기간이 이틀인데 이틀 동안 교회를 가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목사인데. 그래서 딴 때는 몰라도 이때만 하나님이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오전에 교회 대신 자유의 여신상을 보러 가야지 하고 계획을 세우곤 내가 목사인데 우리 가정예배 아침에 드리고 바로 자유의 여신상 보러 가자 하곤 아침에 예배 드리고 이제 교회를 안 가고 자유의 여신상을 보려고 보트를 타고 이제 배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그 선착장으로 딱 간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도착하자마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비가 정확하게 오전까지 딱 내리고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냐면 오전 내내 처마 밑에서 비 그칠 때까지 기다리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애들하고 같이 의자도 아니고 맨바닥에서 이렇게 처마에서 비가 그칠 때를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는데 10시, 11시, 12시인 거예요. 이럴 때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 녀석아. 야, 이 녀석아. 자유의 여신상이 뭐길래 네가 예배를 타협하냐 하는 마음은 너무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 아내랑 저희 가족이 하나님 앞에 다짐한 게 있어요. 하나님,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의 편의가 우선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그 영광을 찾아가는 시간이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 강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 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예배를 타협할 수 있는 신앙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를 인생의 가치로 여기는 예배자의 유업을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시편 84편 10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마칠 텐데요.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서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참된 은혜가 우리 안에 포기되어지지 않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코로나인 상황 지금 이해해요.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케 되어지는 그때에는 우리의 결단은 분명해져야 돼요. 거기 계시면 안 되고 이 자리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이 더 깊이 경험하며 이제 예배 오늘까지 딱 마치고 다음 주부터 영적 전쟁에 관련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임재를 사모하며 여기서 예배 끝을 보자고요.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평생을 주님 예배하면서 날마다 날마다 업그레이드 되어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보자고요. 그렇게 주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주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시는 주님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주님의
힘들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사모함이 내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한 사모함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모함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님의 영광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 다른 세상의 어떤 것들 가운데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 거룩한 사모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배에서 영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안에서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견고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주여 주의 얼굴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사모하며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서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일평생 아버지 주어지는 은혜의 말씀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가 지불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주님의 예배자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의 영광을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경험하며 누리는 참된 은혜의 인생이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몇 주간 나눴던 이 예배의 말씀이 말씀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로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모세가 경험했던 것처럼 간접적으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되어지고 하나님 이미 충만한 아버지의 영광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영광이 이끄는 대로 살아내는 내가 주인이 된 삶이 아니라 이제 변화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눈앞에 법궤가 보이지 않는데도 우리는 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무너져 있는데도 우리는 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정결케 하여 주셔서
다른 무엇보다 우리 눈앞에 시선에 법궤를 떼지 않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 예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죄의 습관들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는 성결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란이 떠나가게 하시고 술과 담배와 중독의 문제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진리 안에서 주로부터 오지 않았던 거룩하지 못했던 모든 삶의 습관들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이 시간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속이는 모든 정결하지 못한 나의 삶에 붙어있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말하는 모든 죄의 잔재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더 보고 싶습니다.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기서 머물지 않고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복음,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참된 은혜가 우리 안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이 땅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마음껏 우리에게 주의 그 영광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함성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봉헌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또 우리의 귀중한 재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향기로운 재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자들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 필요하고 주님의 일하심 속에서 길을 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만지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삶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은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와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는 심령들이 있다면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친밀한 음성이 큰 위로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걸음 걸어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 온전하게 영광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모든 것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경험을 삶 속에서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